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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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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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보이전 파산,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스타항공 사태, 정부 여당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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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저희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5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12월부터 제주항공이 인수한다는 소식에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지 않을까 반년 이상을 불안에 떨며 비행을 하고 있었고, 제주항공의 셧다운 지시로 국제, 국내선을 모두 비운항하게 되었고, 저희의 손님과 노선을 다 가져가서 저희를 이런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저희도 비행하고 싶습니다. 다시 날고 싶습니다. 저희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아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입니다. 저희 아니, 우리 모두 멈추지 말고 다시 비행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결의대회를 영상으로 보시고요. 광고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애경산업과 애경제품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7월 3일 애경 본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애경과 제주항공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는 집회에 이어 15일 집회를 포함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인수 매각법으로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대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